지윤아. 아니, 진짜 독실하고 건실한 후배가 한명 있는데 소개팅 혹시 할 생각 없니? 김범수 알지? 가수 김범수. 근데 범수가 어느 날 오더니 좀 소개 좀 해줄 수 없냐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 진짜. 이렇게 아니 그냥 뭐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래 알았어. 사실 이거 방송이야. 그만하자. 이거 그만하자 진짜. 초대해 주세요. 와, 좋아. 그래 고마워 지윤아. 아, 또 실패. 지금 유일하게 여원만. 와, 여원 누나 진짜 착하고. 각자 자기 취향이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솔직히 소개팅 하자 그러면 부담스럽지. 제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지금 방송 이렇게 나가면. 지훈이라든가 현중이라든가 해봐. 소개팅이 다 싫다 그러지. 나 이대로 안 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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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야. 어차피 우리 이겼잖아. 예? 우리 이겼으니까. 전진거 같아요. 5만 원이 걸렸잖아. 저 뒷발이 이거. 뭐야 이게. 지능탕 싸움. 이 사람 완전 끝이야. 도전 도전. 오빠 먼저 하실 거예요? 야. 국제로 가죠 국제. 국제 좋아 괜찮아. 사유리 사유리. 사유리 나이 동갑이야. 형 사유리 씨가 저랑 만나고 싶다고. 아, 진짜? 얘기한 적. 맞아. 엠샵이었잖아. 형 재훈아 그럼 진작에 얘기했다. 그럼 바로 우리 오빠 그럼 성공하겠네. 뭐시 뭐시. 네? 누나 세윤이. 여보세요. 뭐해? 나 지금 팀으로 갈수 있는데. 누나. 어. 김범수 형 있잖아 보고 싶다 부르는 가수. 그 형이 누나랑 소개팅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그래? 저번에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랑 동갑이지? 어 동갑이야. 소개팅 어때? 어. 소개팅? 그냥 소개팅 말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괜찮은데. 누나가 뭐 번성 좋다고 얘기한 거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항상 방송에서 좋다고 하지 남편은. 아, 남자를 좋다고 하는 거야? 범수 형도 지금 같이 있지? 같이 있어서 너가 뭔가 하려고 전화하고 있지? 무속인이세요? 실패! 만신상이야, 만신상. 남자 얼굴이.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저하고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저 홈페이지 그러네. 찾아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우리 저 방송인데 사귀는 거 오케이, 사귀는 거 오케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래? 진지한 남자네. 미안하지. 야, 반말이야? 아니, 너무하네. 이거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오빠 남았잖아. 이제 저랑이 다 뒤집어라. 야, 여기서 극적인 드라마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슬프다. 진아 언니? 진아 언니? 진아. 그래. 야. 진아 자기 진아. 아, 진아. 무서웠다 얘기하는 딱 이상형이 딱 아, 진아네. 진아다, 진아네. 성형. 성형이고 실제로 여기 살았고. 아니, 거기 있었으면서 그걸 아직까지 이렇게. 아, 그러네. 다시 지나, 다시 지나. 아, 최진아. 오, 간다, 간다, 간다. 이제? 언니, 어디야? 나 지금 있던 한양대 가거든. 아, 대학교 축제 가는구나. 어. 언니, 뭐, 혹시 소개팅 할래요? 소개팅이 뭔진 알아? 남자 소개받는 거? 어. 오, 그런 건안 해? 한국말 잘 모르면서? 아 진짜? 언니 혹시 보고 싶다 김범수 오빠 알아요? 어 알아. 알아? 아나 김범수 오빠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